강력한 쾌감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걸 느낀 사람, 오늘. 오늘이나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지극한 희열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 사람 있나요? 한 번이라도? 아, 오, 그래? 우리 현문 스님은 아주 느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다 알아버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희열을 느껴야 정상인데 희열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쏟아 부어서 그 희열을 느껴야 될 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 부었을까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생각, 사유 이런 곳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쏟아 부어서 정작 몸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하고 싸우는 적이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칼을 들고 여러분들도 칼을 들었어요. 지금부터 너무 긴장을 하면은 진짜 칼을 부딪혔을 때 힘이 없어. 이때는 무심하게 있어서 기운을 기르고 있어야 돼. 적이 가까이 와가지고 내 근처에 칼이 왔을 때 그때 온몸에 힘을 줘서 물리쳐야 돼. 뭐 한 30분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다가 나중에 칼이 부딪힐 때는 내 손이 저려가지고 힘을 딱 떨어뜨려버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일검을 날리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할 때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유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왜 함부로 소용을 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더군다나 칼라 혹은 TV, 모니터 이런 저기를 볼 때 컴퓨터를 볼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나는 불빛을 받아도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을 꺼놓고 컴퓨터 불을 제로로 해놓고 컴퓨터를 놓고 그 대신에 글을 많이 쓰니까 컴퓨터 안 보고 이렇게 쓰다가 가끔 가다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절전을 해야 돼. 절전. 여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말을 할 때 소모되고 생각을 할 때 소모되고 자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돼요. 에너지 보충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어디죠? 응? 두 가지야. 입하고 코. 그래서 여기는 지기가 들어오고 여기는 무슨 기가 들어와요? 천기. 하늘의 기운. 이 두 가지가 합성했을 때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먹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어디로 먹는 거예요? 코로 먹는 거야. 코에서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원래 코로 먹는 게 맞아요. 입으로 먹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수단이라. 코로 기운을 빨아들이는 게 태화되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원래는 코로, 그 다음에 원래는 피부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봐봐요. 나뭇잎들 보세요. 나뭇잎들이 입으로 씹어먹나요? 뭘로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자기의 몸으로, 몸의 세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세포로도 받아들이지만 코로, 자, 이 코로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미세하게 들어오고 미세하게 나가야 돼. 미세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액기스만 빨아들여야 되고 거칠게 들이시면은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요. 아주 액기스만 아주 실날 같은 실줄 같은 것이
아주 실줄같이 들어오면 보통 30초에서 50초 걸려요. 숨을 들이키는데. 그 다음에 내보낼 때 한꺼번에 다 토해내면은 영양소를 드러놨다, 열양소를 들어오자마자 다 토해내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힘이 없어. 그래서 신랄같이 내보내는 거야. 불필요한 것만. 그래서 한번 호흡을 하는데 신랄같이 들어오고 내보내면 1분 혹은 2분 정도가 이제 걸리는데 그것도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지로 하면 돼. 억지로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삐띠숙하를 움직일 때마다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삐띠숙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삐띠와 숙하, 희열과 그 다음에 즐거움, 이 희열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하는 그 순간,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우리는 느끼는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느낀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경행할 때 마지막 부분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듣겠어요. 마지막에 미세한 동작을 각 시리즈로 발을 든다고 하지만 사실 한꺼번에 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움직임이 합쳐서 발을 드는 거예요. 그걸 보셨나요? 여러 개의 움직임이야. 조금 들고 조금 들고 조금 들고 조금 들고 솥뚜껑을 확 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지 않아. 이만큼 들고 그만큼 들고 그리고 이만큼 드는데 이만큼의 의도가 있고 이만큼 드는데 이만큼의 의도가 있어요. 그 시리얼을 봐야 이 선풍기에 이 돌아가는 그 동작들을 다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리얼을 봐. 그게 잘 되는 사람이 혹시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 뭐 부분적으로라도 그 시리얼이 다 보인 사람이 한 순간이나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2단계, 3단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되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질문. 네. 의도가 느껴지는 대로 의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춤을 할 때도 의도. 느껴지는 것만큼만. 두 번이든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느껴지는 만큼 계속 다 의도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건 의도를 일으킨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 거겠죠. 의도가 일어나면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세네 번 해야 움직인다. 아,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몸이 정지 상태에 가까워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애를 써야 움직여줄 수 있어요. 뭐 다만 그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되는 것도 좋을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좋을 것도 없어요. 안 되면은 진심이 생기고 되면은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 전부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야.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려. 가난해도 알아차려야 되고 부자도 알아차려야 돼요. 부자가 좋고 가난한 것은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좋고 머리가 뭐 나쁘면 안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걸 알아차려야 되고 머리가 좋은 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자, 여기에서 뭐냐?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을 때 모든 이 원자가 지수화풍 4대가 계속 움직이면서 윤회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원자가 그 다음에 전자가 중성자가 그 다음에 양성자가 그 다음에 전자가 많이 움직이죠. 이 전자와 그 다음에 양성자가 움직이는 힘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Repulsion, Attraction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Attraction이 뭐예요? 잡아당김. Repulsion이 뭐야? 밀쳐내미라. Attraction, Repulsion 잡아당기는 것은 탐심이고 그 다음에 밀쳐내는 것은 진심이라.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것으로 이 세상의 윤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의 소멸은 윤회의 소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잡아당기는 마음, 밀쳐내는 마음, 탐심과 진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못 되는 것도 지켜봐야 되지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안 좋은 것은 이 수행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까 삐띠수카를 얘기했어요. 삐띠수카가 오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걸 기다려요. 아, 왜 이번 시간에는 삐띠수카가 안 오지? 그건 뭐가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삐띠수카가 오면 아, 삐띠수카라고 알아차리고 삐띠수카가 오지 않으면 그게 오지 않음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뭐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집착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근기가 뛰어나면 고통이 많으면 더 좋아요. 근데 고통이 심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을 하죠. 근데 만약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쓰러질 것처럼 고통스러우면 오히려 명상 그걸 놓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통증을 그럴 수 있다면 알아차리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좌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좌선으로 들어갈 때 역시 경행과 마찬가지예요. 배가 불러오매 시리즈 그 다음에 배가 꺼짐의 시리즈를 그거를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를 단층을 다 바라봐야 돼요. 자, 코로 숨을 들이킬 때도 거기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게 한숨에 다 집어넣는 것 같지만 여기에 숨을 조금 들이키고 조금 들이키고 조금 들이킨 거 합이 합쳐서 그게 바로 숨을 들이쉼이고 조금 내쉬고 조금 내쉬고 조금 내쉰 것에 합이 숨을 내쉰 거예요. 자,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숨을 들이키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알아차림이 없었기 때문에 숨을 한 번에 쉰다라고 착각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 번의 모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그 순간순간의 숨을 들이심과 숨을 내쉼을 알아차리는 게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배가 불러옴 꺼짐에서 배가 불러옴 꺼짐 그리고 파우스 정지. 자, 정지를 가능하면 조금 더 알아채게 됩니다. 불러옴 꺼짐 정지. 이제 코로 호흡을 하는 경우는 숨을 들이쉼, 내쉼, 정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의도 들이심. 의도 들이심. 의도 들이심. 의도 들이심. 의도 내심. 의도 내심. 의도 내심. 의도 내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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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립니다. 정지에도 거기에도 단계가 있고 그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손으로를 딱 젖어주시고 손이 뜨거워졌을 때 눈에다 갖다 대세요.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뜨겁게 눈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도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아주 뜨겁게 비벼서 목이나 몸에 안 좋은 곳에다가 손을 갖다 대주세요. 자,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비춰주세요.